미국에서 동발 컨텐츠 못 참지. 자, 여러분들, 바로 미국 시즌 2 뉴저지 3일차입니다. 오늘은 좀 자연에 나가서 삼겹살 통발도 해보고, 송어 있는데 낚시 조금만 던져보고, 그리고 뭐 다양한 걸 해볼 겁니다. 우선은 자연 속으로 렛츠고. 하이 가이. 안녕하세요. 잘 자요. 목소리가 아주 감미롭죠. 이럴 수가. 여러분들, 갑자기 촬영 가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와, 그래도 괜찮아요. 가서 뭐 통발 던지고 뭐 비 맞으면서 뭐, 아,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와, 비가 와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통발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민물 통발, 그 다음에 이제 새우 통발,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3,000원짜리 비닐 통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미국에서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계곡에서 비닐 통발을 잡으면 어떤 것이 잡힐까 컨텐츠. 그리고 어제 사온 삼겹살입니다. 물이 수심이 좀 있는 데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 이쪽 좀 좋은데? 실제로 여기 미국에서는, 동부에서는 여러분들 이스턴 뉴트라든지 트라인 살라만다, 마블 살라만다, 스포티드 살라만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가거든요. 와, 여기 좋다. 그래서 시간 나면 돌도, 돌이라든지 나무 같은 들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장화 신고 왔지롱. 지금 여기가 건기였다가 이제 막 비오고 있는 거라서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나마 수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와, 수심 진짜 얕다. 자, 이 통발에 미끼를 넣읍시다. 저 같은 경우에 비닐 통발을 애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닐 통발에 삼겹살을 충분히 넣어줍시다. 왜냐면 미끼를 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큰 물고기나 뭐 가재라든지 뭐, 아니 거북이 이런 애들은, 아, 거북이 못 들어가 있구나. 아끼지 말고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오기 전에 다 못 먹겠구만. 자, 우선은 이쪽에도 다양한 생물이 살 것 같아요. 저쪽에도 물론 있겠지만 저쪽 큰 라인으로는 다른 거하고 비닐통발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물고기도 있어. 좋아 좋아, 물고기 있어 있어 있어. 비닐통발이 한국에서도 엄청 잘 통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아마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 100%. 아, 돌 좀 넣어야겠다. 아, 근데 물 왜 이렇게 차가워. 자, 돌 같은 거 좀 넣어서 좀 무겁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 차가워. 아, 잠깐, 이렇게 차가워서 뭐 살겠어 근데? 아, 너무 추울 때 왔나? 이거 무슨 걱정되네 갑자기. 낙엽돈 좀 넣어주고. 아니, 넣는 거 말고 위에 덮어야겠다. 우선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이런 사이사이에 엄청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딱 놓고 바람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비닐통발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낙엽 같은 거, 아니 떠내려고 하는구나. 낙엽 같은 거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러움을 연출합니다. 아이고, 떠내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런 부족함이 나의 매력이지. 자, 여러분, 여기 진짜 겁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겁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와, 분위기가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조금 표현이 안 되네. 약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 저쪽 물 좀 깊은가? 절로 갈까? 와, 나무가 엄청 기네. 오, 여기 하늘수 천공 진짜 많다. 하늘수 아닌가 이거? 미국의 하늘수가 생각보다 좀 귀하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한 이 정도면 여기가 좀 깊은데 이런 사이에서 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곳에서 늑대거북이가 발견된 적 있거든요. 여기서 갈색 송어도 많이 잡고 하는데, 오, 여기 깊다. 좋아, 여기다가 빨리 삼겹살 넣어서 여기다 던져볼게요. 자, 여기다 통발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미꾸라지 통발인데 크기가 그냥 적당하고 좋아가지고 그 심지어 여기다가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선 한두 개는 바닥에 떨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여기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놓고. 야,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는 현재 생태계 교란종이 많이 사는 그런 계곡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던져 놓을게요. 이 돌 옆에 하나 둘 셋 굿. 어우, 여기 서식처는 약간 뻘모래 느낌인데 여기 민물제첩도 살아가나 봐요. 굉장히 널리 분포해 있는데 이게 이것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가지 찾았다. 가지 찾았어. 여기 새끼 보여 여기? 오오 야, 도망가. 어, 어디 갔어? 까비 더 나올지. 나왔네. 오, 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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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어디서 왔어? 내 스치가지 종류 같아요. 여기 있는데,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좀 작긴 한데, 오, 색깔 왜 이래? 색깔 귀엽네. 이게 아마 러스티 크레이피시라고 아마 그런 종류일 건데, 아, 야, 야, 아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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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작은 아이 봤어요. 가재가 서식하니까 가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만.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굴 보이시나요? 이게 가재굴인데 얘들이 점점 추워지면서 동면하려고 파고 들어갔나 봐요. 오, 찾았어, 찾았어. 오, 얘 색깔 이쁜데? 무슨 가재지? 흑자. 나이스. 아, 아까 잡은 가재랑 똑같은데 과연? 오, 여기 간다. 오, 여기 있다. 잡았다! 아유, 잡았어! 잡았다! 오, 야, 찌개 왜 이렇게 커? 참가제보다는 약간 클라키 형태에 좀 닮은 그런 친구입니다. 야, 있긴 있네. 나중에 보자. 오, 이게 물에 넣으니까 너무 이쁜데? 색깔이? 와우, 여러분들, 여기 작은 가재가 진짜 많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마지막으로 통발 던질 곳은 바로 여기에 한 습지? 연못? 둔벙? 뭐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바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뾰로롱. 아, 엄청 낮았네. 깊은 줄 알았는데 한 이쪽으로 던져 볼게요. 잠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아, 충분합니다. 오케이. 오, 저 정도면 충분하지. 왠지 수소곤충도 되게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에 갈대 같은 것도 많고. 우선은 계곡에 던졌고 얕은데 깊은데 뭐 해가지고 뭐 세 군데 던졌습니다. 이 통발 같은 경우에 뭐 별거는 아니지만 뭐 별게 잡히진 않겠지만 그냥 재밌잖아요. 이런 거 미국에 온 김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이 올라가면 한국은 겨울일 텐데 지금 여기도 굉장히 이쁘게 단풍들이 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트라우트, 그러니까 송어 낚시를 하려 했는데 여기가 라이센스 없어도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라이센스 있어야 돼서 표지판 보고 그냥 낚시 접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한 12시간 정도 흘렀어요. 저희가 진짜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좀 저녁 먹고 왔거든요. 아,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와, 소리 들리나요? 빗소리? 통발을 찾아 산만리. 또 야간이 되니까 또 찾기가 또 힘드네요. 여러분들, 초비상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통발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솔직히. 그 나가는 입구 쪽에 있어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통발을 어디다 설치하는지 까먹었어요. 아, 어제 진짜 비도 많이 오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자, 제가 어제 여기다 줄을 던져 놨었거든요. 여기 보이죠? 줄 여기 있다. 잠깐만요, 한번 빼볼게요. 제발 무엇이 들어있을지.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오, 몇 마리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 많이는 안 잡혔어요. 이야, 뭐야. 뭐야, 이거.
이 뭐지? 약간 블루길 같이 생겼는데 몸에 점이 있는 거 약간 쏘가리 같이 생기긴 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한번 동정은 제가 나중에 알면은 자막으로 쓸게요. 우선은 한 마리. 우선 바로 방생. 방생해줬고요. 자 찾았습니다. 아 얘도 똑같은 녀석이네. 좀 아쉽지만 결과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얘도 방생. 에 가라. 자 이거는 계곡에 가서 좀 씻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이동. 찾았어요. 바로 여기인데 저희 통발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구겨져 있냐. 큰일 났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 아 물 엄청 차가운데. 아, 이야 오호 야하 호호. 좀 불안한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아니 삼겹살을 무시한다고? 미국 생물들은 삼겹살을 안 좋아하나? 아니면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런가? 지금 영상 한 10몇 도 되거든요? 아 이제 한 통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통발입니다. 제발 있기를. 여기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좀 기대해볼만 하고 여기 예전에 송어도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재들도 큰 것도 많았고 여기는 하여튼 좋은 곳입니다. 오 어디갔어? 아 다행이다. 제발. 오 뭐야 잠깐만 한 마리 뭐 보였는데? 짜라란. 오 뭐야 잠깐만 개구리 들어갔어. 개구리 오 하나 있다.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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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이게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야 너네 안 들어갔었니? 우와 우와 미쳤어. 이거 봐봐봐 이거 봐봐. 우와 초대박. 우와 엄청 들어갔다. 뭐요? 사이즈? 우와. 꽤 많이 들어갔어요. 꽤.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와 황수개구리 같이 생긴 친구가 우선 나왔고요. 야 이게 미쳤다 진짜. 엄청 크다. 와 우선은 초대형 가재 한 마리 나오고 어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가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 종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러스티라는 크레이피시인데 원래 가재가 크로우피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선 크레이피시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우선은 찌개가 엄청 초록 색깔이고 얘는 좀 보라 색깔이고 특히나 이 가재가 정말 신기하죠. 우선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퇴치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미국에 가서 퇴치작전. 얘는 수컷 얘는 암컷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은 챙겨갈 예정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선은 가져갈게요. 다시 방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주석이 여기서 왁 했거든요. 근데 아까 뭐이고 왜 그런 거야? 아까 한 요 정도 한 7, 8cm 정도 길이의 빨간 살라멘더가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네, 잡으려다가 했는데 지금 그래서 너 발 빠졌잖아 지금. 네, 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 다 젖어버리고. 아 진짜 준석이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살라만다가 이제 레드 살라만다에서 되게 이쁜 것도 살거든요. 아 아무튼 좀 아쉽지만 초대형 가재가 나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아유 슬리퍼 사야겠네. 다 젖어버렸네. 오늘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작은 애들은 뭐 귀엽고 근데 이만한 사이즈 진짜 한 10마리 잡으면은 진짜 먹어도 되겠다. 지금이 사실 건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 속의 성체급 큰 애들은 웬만해서는 불을 파고 땅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그냥 물속에서 동면을 하는 듯 하고 얘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동면에 들어갔다가 삼겹살 냄새 맡고 잠시 먹이 먹으러 근처에 나온 것 같아요. 근처에 굴이 있겠죠? 성공.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파. 그냥 손으로 잡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요. 통발, 그, 미국 가서 통발 하지 마세요. 비효율적. 아이고, 여러분, 통발 정리하고 가는데, 자, 지금, 가려다가, 제가 한 마리 꺼냈거든요, 통발에서. 근데 여기 찌개 끝에 오렌지 팁이 있네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아 미국에서 가재 통발하면서 좀 특이한 거를 좀 나올까 사실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고 그냥 가재 그리고 물고기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풍 지고 있는
이 풍경으로 마무리. 동정이 제대로 안 돼서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 파란색깔 좀 치과제들, 그리고 여기 좀 집게가 보라색깔인 애들 있죠. 얘가 이제 더스티 크레이피시라고 하고, 이 대왕가재 잡힌 거 있죠. 얘가 박소니우스 위릴리스인가 해가지고 원래 여기 사는 종들이 아니래요. 외래종은 아닌데 여기 주에서는 생태교란종으로 뭐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이쁜데 어쨌든 너넨 나한테 잘 걸렸다. 이거 거의 랍스터인데요, 랍스터? 네, 이만한 친구들 많이 잡히면 먹을 수는 있겠는데 건기여서 너무 드럽네. 어쨌든 체즈 마요.